이거 느끼는 충격. 아! 아! 피! 피! 아! 근데 무슨 말이죠? 근데 당신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요. 얼만데요? 얼만데? 오케이! 그럼 줄게요. 300. 여러분, 다들 보이세요? 어디를 가나 저희를 바라보는 이 브라운 눈빛들이요. 10년지기 베프생을 청산하고 아이에고 공식 커플이 된 지 6개월째. 이게 저희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유후! 나의 소중한 여자친구 홍현,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볼게. 사랑해! 이럴 줄 알았냐? 네? 아, 뭐야, 저쪽 뺏는 게 어딨어? 아, 내놔. 다시 달라고. 기상, 기상! 무슨 고3이 9시까지 퍼질러서냐? 뭐? 9시? 아! 왜 안 깨웠는데? 9살짜리가 19살짜리를 깨워야 해? 아, 몰라. 예찬이 형이 밖에서 기다려. 뭐, 진짜? 완성. 예찬. 안 돼. 지금 걔네 졌다고. 그렇다고 나눠줄 시간도 없냐? 그러는 너는? 응? 늦은 주제에 틴트 바를 시간에 있었냐? 오빠하고 싶게. 뭐야? 이제 진짜 빨리 가자. 가자! Go, go! 잘 먹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사진 하나만 찍고. 됐다. 이제 먹어. 이주공주? 응? 얼른 먹어. 너 요즘 왜 이렇게 쓸 데도 없이 아프냐? 아, 나 어제도 새벽 3시에 잤어. 3시? 너 어제 나한테 10시에 잔다 그랬잖아. 너... 아, 그게... 내가 게임 동영상을 딱 잠깐 보고 자려고 했거든. 이게 다들 알고리즘 알지, 알고리즘. 그게 안 나죠. 그래서 늦게 자버렸지 뭐야. 설마 500일 이벤트 때문에? 바보 바보 이동이 바보. 아, 그렇다고 새벽에 자면 어떡해. 아이고 늦게 자서 피곤하겠다. 이거 먹어 동현. 이것도 먹어. 맛있어? 아 맞다. 야, 그 정혜진이랑 요즘 연락하는 사람. 아, 걔는 뭐 모델 데뷔하더니 엄청 바빠. 뭐 월클이야 뭐야 이거. 잘 나가서 바쁘신가 보지. 예찬아, 우리 내일 어디 갈까? 오랜만에 홍대 가든지. 가서 너 저번에 찍고 싶다는 거 찍자. 오, 세상에. 기억력 쩐네. 너는 뭐 할 거야? 우리도 다 계획이 있지. 기대할게. 돈이 왕짱. 우와, 이거 내가 완전 갖고 싶어 하던 건데. 나는 뭐 없어? 아, 이지공주. 아, 당연히 준비했지. 기다려봐. 좀 무거워서 잠깐만. 불량한 핫듀. 아, 장난치지 말고. 아, 오케이. 이쪽 스타일은 아니구나. 알았어. 손 내밀고 있어봐. 이건 널 향한 내 마음. 그리고 저건 우리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내가 너한테 항상 주고 싶었던 웃음. 미안. 집에 두고 왔나 봐. 그럴 수 있지. 그럼 편지는? 편지! 편지 내가 썼지? 편지 썼다. 잠깐만. 내가 여기 껴놨는데. 이제 나 잠깐 화장실 좀. 자. 어. 너 몰랐지? 오늘 500일인 거. 사실 그게 이지야. 너 지금 이 상황이 지루해?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피곤해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피곤해? 나도 하는 거 있어. 네가? 뭐라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이 맨날 게임만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오늘도 그래. 어떻게 다른 날도 아니고 500일을 까먹을 수 있어? 이지야, 그 내가 잘못한 근데 게... 뭐? 피곤해? 너 게임기 사주겠다고 알바했던 건 난데 네가 왜 피곤해?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 네가 오늘이 500일인지도 몰랐던 네가 도대체 왜 피곤하냐고! 저랑 데이트할래요? 매주 금요일 밤 8시 지금은 썸탈 시간. 썸타임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연느 나 진짜 미쳤다. 연느 나! 저랑 데이트할래요? 연느 나! 아, 바빠 죽겠는데 왜? 내는 뭐가? 아씨, 좀 오반가? 빨리 주고 다시 해야겠다. 아 근데 나 부르지 않았어? 아니 연희 누나라며. 누나 말고 고연희 누나. 아 걔면 나랑 이름이 똑같은 걸 헷갈린다고? 어디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벌써 왔네? 예찬이랑 좀 놀고 있어? 딱 5분만. 대단하다, 9살 인생. 아, 연희는? 형은 대체 우리 누나 어디가 좋아? 뭘 그런 걸 묻냐? 막상 얘기하려니까 형도 모르겠어. 착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만. 귀엽고 따뜻하고 매력 있고. 제발 그만! 세상에 사랑 관련된 노래가 너무 많아. 그럼 그거 빼고 노래해. 세상엔 잘 안 보이는 행복이 너무 많아. 사랑보다 행복한 걸 찾을래. 연아 이제 다 찍은 것 같은데 가자. 덥다. 나 목 더 타겠어. 왜? 좀만 더 찍지. 에휴 알았어. 가자. 어이 고딩들 잠깐 스탑. 네? 네? 헐 대박! 유명재 아니에요? 헐 형! 저 진짜 팬이에요! 고마운데? 와 실제로 보니까 더 누래. 진짜 개신기하다. 와 형! 아 저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안 돼? 사진 사진 찍으려고 지금 내린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누나니! 아 근데 앞니가 이거 오빠 태그해서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그래 뭐 그런 건 뭐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잠깐만 네 좀 낮춰봐봐. 눈높이 하시면 안 맞잖아. 좀만 이렇게 나한테 맞춰줘. 좀만 더 날 내려다보고 있잖아. 좀만 더 얼추만 한 번만
야, 이것도 할 거야? 어? 요즘 안 보여? 어? 이게 뭡니까? 요즘 안 보여. 요즘 스크래치 났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저희가 그런 거야. 아, 나 미친. 야, 나 지금 이거 촬영 때문에 빨리 가봐야 되니까 이거 수비 어떻게 할 거야? 어? 저기 오빠, 이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 실수인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돈도 없고. 형 진짜 유명하고 돈도 많으시잖아. 셀럽인데 한 번. 야, 뭐 유명함 이런 거 다 봐줘야 돼? 어? 내 이런 거 봐주려고 카메라 앞에서 뭐 누런 일 잘하는 우리는 유아주 웃기는 친구. 아! 아! 피! 피! 아! 이게 왜 나 안 닿는데? 이렇게 안 닿았어? 닿지 않았어? 아, 근데 치지 말죠? 아니 내 남친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요. 그깟 수리비는 어? 저리면 되잖아요. 얼만데요? 얼만데? 통상 350 정도면 서로 괜찮아. 50 정도는 깎아줄 수 있기도. 오케이! 그럼 줄게요. 300. 아... 이지공주 화장실 좀. 니네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아, 주말에. 어? 유지! 여기서 왜? 아, 맞다. 너 동이랑 500일이었다며. 뭐 했어? 선물 뭐 받았어? 너 엄청 기대했잖아. 동이가 무리했더라고. 엄청 맛있는 파스타도 먹고 이벤트도 받고 그랬지. 난 미친놈이야. 야, 반대쪽도 때려. 야, 너 어떡하냐? 너 사과는 제대로 했어? 아니, 타이밍을 놓쳐서 못했어. 야, 사과의 타이밍이 어딨어? 미안한 마음 들면 그때 바로 해야지. 아니, 나 그럼 이미 망한 거야? 아니야. 아직 안 늦었어. 일단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해. 네가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 네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걸 확실하게 표현해줘. 확실하게? 어떻게? 뭐 굳이 나로 예로 들자면 공개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준다. 잠시 후 여름방학식이 시작됩니다. 학부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야, 이동희! 어디가? 안녕하세요. 아이예술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교장 윤민관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적당히 놀기도 하면서 건강한 고등학교 생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교장 선생님 연설 길어지는 걸 싫죠? 그럼 더 이상의 기말은 생략하고 우리 아이예고의 자랑스러운 스타 오연희 학우의 교과 제창으로 방학식을 마무리. 아, 뭐야? 안녕하세요. 누가 시청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내 사랑! 3학년 1반 여기까지 김희재! 나 못난 남자친구 이동희야.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서 잘못한 거 하나하나 사과하려고 얘기 나왔어. 500일 이벤트 벌써 했다 하지 않았어? 아, 설마 또 이벤트야? 잘못 첫 번째! 500일 까먹은 거. 잘못 두 번째! 500일 선물은 커녕 편지도 안 쓰고 지갑도 안 가지고 나간 멍청이! 진짜 멍청이! 잘못 세 번째! 너 앞에서 자꾸 하품한 거. 우와, 지금은 아니야. 와, 이거 패고 걸리면 진짜 괴수 장난 아니겠다. 나는! 500일에 500원도 없던 못난 남자친구지만 저거
한 가기만 해! 캣맥이 아니라 코끝 막시디잖아! 저 어떡하지? 내려가서 잡아올게. 아 미쳤어! 너까지 올라가게! 그럼 바로! 방수실로 가서 마이크부터 빨리 내려! 빨리! 자꾸 소중한 내 여자친구 김이지! 어? 평생 너만 바라볼게. 사랑해! 와씨! 아 방송실이 어디였더라? 문예찬님 뭐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쟤 왜 저래? 받아주는 거 아니겠지? 에이 미쳤냐? 이혜영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공개고 내가 너 같은 애를 좋아했다니까 너무 쪽팔려. 헤어져. 어떻게? 아 병원 좀 많이 아파요?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 너 썸타임즈 알지? 거기 예찬이 출연하게 됐어. 공연이 데이트 나온 거. 그깟 선배! 이 숙도를 언제 모으냐고. 난 좀 쉬어. 내가 할게. 아니야. 나라도 빨리 접어야지. Fight, fight down! Be the fuck, say that 뭔지 보여주게! 쏴! 매력있어. 아, 너야? 뭐야? 몰라, 요즘 계속 이상한 DM아. 뭐길래? 국내 최대 웹 컨텐츠 제작사 와이낫입니다. 답 부탁드릴게요. 뭐야? 웹내는 제작사에서 널 왜 찾아? 그니까, 나 같은 애를 찾을 이유가 없었잖아. VS피싱 뭐 그런 거 같은데? 그치, 그렇겠지? 답 부탁드릴게요. 근데 진짜일 수도 있잖아. 예능이면 뭐 출연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글쎄. 한번 전화나 해보자. 미쳐야 본전이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DM 드렸던 마카레나 PD예요. 이쪽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곽다니엘 작가예요. 저희는 웹예능 썸타임즈 제작하고 있고요. 현재 틴네이저 사이에서 가장 핫한 고현이 씨는. 고현이가 누구지? 홍길동이 요즘 덕질하는 가수. 어머! 아직 우리 프로 못 봤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현이 씨를 주인공으로 한 데이트 서바이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찬 씨를 새로운 데이트남으로 캐스팅하려고 모신 거예요. 데이트남이요? 근데 저희는... 아! 피디님! 그 얘기도 해야죠. 출연료랑 출연 상금. 일단 기본 출연료 회당 20, 최종 선택 받으면 추가로 100. 자, 고현이 씨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번 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연속으로 데이트하고 최종 선택까지 받는다면 20 곱하기 5에 200? 해줘라! 빙고. 아, 근데 이거 진짜예요? 두 사람 사귀는 사이? 아. 사귀는 사이 였다가 헤어졌어요. 급하게 헤어지느라 아직도 뭐 짠맨 집가서 지와요. 아니 그래서 지금은 여친 아니고 여사친. 아우 여사친이요. 예찬씨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요. 지금은 진짜 친구. 베프
아니 그 뭐냐, 요즘 다들 사귀다가 쿨하게 친구로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예찬 씨, 사실이에요? 이제 프로필도 바꿨으니까 사진도 숨겨야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당연하지. 아까 우리 사이 의심하는 거 못 봤어?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미리미리 다 이렇게 해놔야 돼. 아 싫어. 그냥 피자 박스 접자. 그거 언제 다 접을 건데? 박스 한 개당 원인데 너 겨우 한 시간에 두 개 접었잖아. 한 시간에 10원 싶으면서 언제 300만 원을 벌어? 몇 대리? 자그마치 200이야 200. 한 달만 더 다 감고하자.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어. 너는 내가 딴 여자랑 데이트하는 것보다 진짜 괜찮아? 질투 안 나겠냐고. 어, 당연히 질투 나지. 근데 난 너 믿어. 그래서 질투나 너 참을 거야.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안 흔들린다고. 진짜지? 그럼 뽀뽀. 뽀뽀! 아이, 일단 네가 하자니까 하는데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너랑 내가 싸우게 되거나 그러면 나 바로 그만둘 거야. 알겠어. 이제 겨우 너랑 연애하는데 이게 뭐냐? 이것도 연애지. 이게 무슨 연애인데? 비밀 나가. 안녕하세요, 홍연입니다. 문예찬입니다. 저희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성격 차이예요. 너무 안 맞더라고요. 원래 눈만 이렇게 마주치면 막 사이가 바로 틀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연예찬 커플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연애 뿌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이제 이별 브이로그에 찍었으니까 사람들한테 우리 완벽하게 헤어진 거야? 완벽하게 헤어진 거? 응. 근데 나 데이트 한 번만 하고 탈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해? 뭔 소리야! 어떻게 해서든 최종 선택까지 받아야지! 어떻게? 어떻게? 어! 양길동! 너 마침 잘 나왔다. 일로 와봐. 왜? 난 정부해야 돼. 우연히 얘긴데? 뭔데? 너 썸타임즈 알지? 알지. 거기 예찬이 출연하게 됐어. 우연히 데이트 나온 거.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그러니까 예찬이 형이 썸타임즈에 출연하기로 해서 그런 비밀 연애를 시작했고, 고현이 누나의 마음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어, 빨리 시작해봐. 근데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당연히 봤겠지. 요즘 제일 잘 나간 누나니까. 이름 고현이, 나이 17, 소속사 BN 엔터테인먼트, 데뷔 2019년 1집 싱글 앨범 괜찮아다니까. 필기 안 해? 어. 데뷔와 동시에 차트 올킬! 청아하고 맑은 음색에 진정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천재 싱어송라이터 등극. 팬클럽 이름은 고현이 미라클. 회원 수는 무려 20만 명. 와우. 참고로 난 3기 회원. 오, 길동! 그리고 현재 아이예고 실용음악과 1학년 재학 중. 어? 우리 학교네? 아 어쩐지 얘 어디서 많이 봤다 했다. 아니 이런 거 말고 뭐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어떨 때 심쿵하는지 아무 그런 거 없어. 기다려봐. 얘기하려고 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인터뷰에서 밝힌 이상형은 머리 쓰다듬어주는 남자. 머리 쓰다듬어주는 남자? 그게 왜 좋지? 머리 다 망가지는데. 이렇게 하는 거? 응. 너 방금 개소리했어. 진짜? 이거 가능성 있겠는데? 진짜? 꼭 최종 선택까지 받아서 200 채우자. 나머지 100만 원은 그럼 내가 채워볼게. 알았다 알았어. 아 파이팅! 헤이 유노! 미리! 에이! 어, 연희야.
너가 얘기한 문예찬 씨 섭외됐어. 다음 촬영 때 나올 거니까 알고 있어. 그때 보자. 뭐?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신경 봐야겠다. I was all you wanted. We'll be forever, yeah, you said. I guess those words don't mean the same to you. We used to stay up all night. Talking to you. 다음 주 데뷔인해가 우위는 빼주세요. 예. 전 590원 나왔습니다. 아, 자키 또 왔네. 나 올라갔다 올게. 먹고 있어. 아니, 저 아저씨는 한참 큰 애한테 바나나 하나가 뭐야? 아,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아까 그 꼬르륵 소리 계산대까지 다 드셨는데. 아, 어차피 이거 10분 있으면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할 거예요. 아, 그냥 폐기할까요? 아! 아저씨 오기 전에 빨리 오셨대요.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치킨 드시러 오세요. 어, 죄 없는 치킨 많이 드세요. 오, 예예예. 예, 예. 많이 드시고 많이 네 드세요. 네. 아, 100만 원 이거 먹고 더 치킨이 진짜. 시급 9,000원 하루 5시간 알바 기간 한 달이면 거의 100만 원이잖아. 그럼 뭐 식당에서 알바 같은 거 해본 적 있나? 아니요, 해본 적은 없는데 잘할 수 있어요. 아, 경험은 없는데 열정만 있다? 뭐 그런 소리 같은데 뭐. 학생을 뭘 보고 뽑아야 되나? 사장님 혹시 SNS 하세요? SNS? 이게 제 SNS거든요. 팔로워 보이죠? 7만 명. 제가 게시물을 올리면 이 7만 명이 보는 거예요.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 홍연 7만 명이 닭장을 찾는 그날까지 SNS 홍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너 정신 안 차려?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쟤들은 맨날 저래. 봐봐, 대박인데 이거. 그죠. 가만있어 봐,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나 옆집 김 사장한테 자랑하고 와야 되겠네. 네네. 니들은 이제 장담 안 했어 이제. 어? 아, 그럼 저 뽑힌 건가? 붙었겠지. 유지야! 홍연? 너 여기서 뭐해? 그것은 또 뭐고? 아, 나 내일부터 알바하기로 했... 야, 피! 빨리 빨아! 야, 비켜. 나 손 들고 있어. 여기요, 다친 애한테 손 들고 있으라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야, 뭐야? 상처한 손은
심장보다 위로 들고 있어야 지혈되는 거고 누구 때문에 손가락이라도 빨았으면 상처는 더 심해졌을 텐데 그럼 여기서 진짜 좀 아닌 사람은 누굴까? 아니 뭐 아니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다 알았어? 나는 그냥 걱정돼서 어? TV에서 본 대로 따라한 것 뿐인데 아니면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뭐 친절하게 말해도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말이 재수 없게 해요? 넌 원래 그렇게 말이 많아? 근데 왜 초면에 반말이세요? 그럼 너도 반말하든가 할 수 있으면 예찬 씨 슛 들어갈게요 아 네 머리 쓰다듬기 저기 안녕하십니까 문 예찬입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화났겠죠? 하, 저라도 화났을 거예요 만나자마자 머리를 치다니 그것도 연예인 머리를 매운 음식은 상대방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매콤한 음식을 먹으며 상대방의 매력을 찾아보세요 매콤한 음식이면 떡볶이 시킬까요? 저기... 아 네! 떡볶이 좋은 거 같습니다 먼저 드십시오 저 떡볶이 완전 좋아하는데 맛있는 것 같아 아 진짜입니까? 아 그럼 저도 매운 거 잘 못 드세요? 아 아닙니다 제가 원래 맵찔인데 누구 때문에 좋아졌습니다 맵찔이 왜 이러십니까? 아 혹시 방송에 출연 같은 거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평소랑 텐션이 좀 다르네요 예찬 씨도 연희 앞에서 긴장되나 봐요 저 땀 좀 봐 매우시면 이것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다듬어 하셔가지고 원래 이렇게, 이렇게 자주 올려요 원래 이렇게 먹는데 아 까먹어가지고 색 좀 말고 닭갈비 맛집 닭장 홍야! 이거 뭐야? 너도 헤어졌어? 아, 그게 은예찬도 너 속상하게 한 거야? 아니 진짜 걔 왜 그래? 은예찬 다 힘들어 아 우리 헤어진 거 아니야 대박 그래서 우리 지금 비밀 연애 중이야 그니까 너도 비밀 꼭 지켜야 돼 그래도 그렇지 너도 참 아휴 그나저나 넌? 동이랑 진짜 끝난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너무 매정했나 싶기도 하고 그냥 불쑥불쑥 보고 싶기도 하고 그치만 진짜 화나고 미워 아니 솔직히 안 그래? 아니 어떻게 그걸 애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생각을 하냐고 진짜 망신도 망신도 그냥 망신이 없어 진짜 실망이 애들이 나 너네 여기 놀러 왔냐? 아니요 너도 딴짓하지 말고 일로 와 저 딴짓하는 거 아닌데요? S&SU 마케팅 중인데요? 그냥 집에 갈래? 이것만 올리고요
우와, 냄새 쩐다. 불은 약불로, 닭갈비는 넓고 얇게 펴줘. 이래야 골고루 익어. 태우면 혼난다. 네, 닭갈비 2인분이요. 왜 세팅 안 해? 아, 네. 아, 닭갈비 2인분이라고 하셨죠?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는데.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먹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빨리. 맛있게 드십시오! 너 약불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떻게 방금 말해준 걸 그새 까먹어! 아, 저는 그냥 손님들이 배고프다길래 불을 세게 하면 더 빨리 다가가지고. 그 손님들 결국 너 때문에 10분을 더 공복 상태로 기다려야 돼. 안 그래도 배고파서 예민한 사람들 약 올린 거라고. 네가 죄송합니다. 손님들한테 사과는 내가 할 테니까 넌 이 닭들한테 충분히 사과하고 잘 보내줘. 그리고 여기 있는 가지로 다 씻어놓고. 가지를 씻으셨더니 가지가지 12가지 하고 있네. 누가 비누로 가지를 씻어? 이렇게 해야 더 깨끗한 거 아니에요? 딸기 냄새? 너가 지금 가지한테 얼마나 큰 정체성 혼란을 준 건지 알아? 가지한테서 딸기 냄새가 나잖아! 가지 하나 씻어본 적 없는 내가 무슨 식당 알바를 하겠다고. 진지 뭔지 왜 속이 깍칠해? 좀 별나. 네가 이해해. 실수한 건 인정. 근데 왜 죽은 닭한테 사과를 하래? 아니, 가지 정체성도 뭐고? 그러는 지는 이름도 육덕진이어서 왜 날씬한데? 아니 그거야말로 정체성 혼란 아니야? 맞지 맞지. 정상인 우리가 참아주자. 아우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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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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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김유지. 네. 손님 너 찾는데. 뭐 주문할 건데? 아무거나 기본적인 거. 더 필요한 건? 너. 이지야. 보고 싶었어. 저기요. 잠시만요. 이지공주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천천히 보세요, 메뉴. 저 김희지 알바생 좀 불러주세요. 김희지 알바생은 저희 메뉴판에 없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김희지 알바생이 주문을 받았어요. 식사 그런 거 아니시면 나가시죠. 이 새끼 뭐야? 닭갈비 1인분에 콜라 하나 주세요던가요. 이거 가져오세요. 네. 이지공주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콜라 하나 더. 네. 콜라 한 캔에 2,000원인데 총 30캔 드셨고요. 닭갈비 1인분 해서 총 70,000원입니다. 저 가지 다 씻어. 여기서 왜? 저기 잠시만요. 한 달대로 갚을게. 아, 제발. 아, 제발 좀. 오늘 고마웠어요. 이대로면 오늘 100% 못 받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머리 한번 쓰다듬을까요? 어떻게 쓰다듬지? 왜요? 가만히 있어봐요. 마지막
인사. 네? 아, 놀라셨죠? 아, 그니까 그게 그 머리 쓰다듬어 주신 걸 제가 어디서 좋아한다고 들어서. 좋아해요. 머리 쓰다듬어 주는 남자. 나 사나이 이동이 이대로 불러졌습니다. 이거 먹자고. 이동! 땡겨봐. 119 부르는 거야. 어떻게 알아? 다른 사람을 불러, 너 말고. 아니, 그냥 빨리 땡겨. 하나, 둘. 아, 왜? 왜? 아, 진정해, 진정해. 아, 진정해, 진정해. 그러게 왜 공개적으로 망신해줬어. 내가 그때 말한 건 애들 앞에서 사과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이 집 아니야, 화났지? 나 벌써 다 잊었대? 바보냐? 화는 좀 났어도. 니네가 어떤 사이였는데. 이지도 너 보고 싶어 하지, 당연히. 진짜! 그럼 나 내일도, 내일 모레도 아니 매일매일 여기 올 테니까 너가 도와줘. 알겠어. 역시 홍현. 알바 많이 힘든가 보네. 말도 마. 맨날 실수해서 같이 알바하는 선배한테 엄청 혼나. 고생이 많네. 근데 넌? 머리 쓰다듬기는 잘했어? 아, 그게 하긴 했는데. 이제 시작한다. 저기 매운 음식은 상대방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매콤한 음식을 먹으며 상대방의 매력을 찾아보세요. 매콤한 음식이면 떡볶이 시킬까요? 떡볶이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드십시오. 저 떡볶이 완전 좋아하는데 맛있는 거. 매운 거 잘 못 드세요? 제가 원래 웹질인데 누구 때문에 좋아졌어? 누구 때문에 좋아졌어? 보고 있는데도 믿을 수가 없다. 형 보현 누나랑 데이트를 하다니. 왜요? 가만히 있어봐요. 아주 그냥 로맨스를 찍고 왔나? 아니야. 야, 이거 그 악마 편집. 어쨌든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애프터 신청은 언제? 바로 지금. 솔직히 아직 조금 헷갈려요. 제 선택은... 아! 뭐야, 이 중요한 타이밍에! 너랑 같이 떠날래? 프리미엄 메리디안 기술로 만들어진 사운드적 기적, 풍부한 공간감으로 몰입감을 높여주는 품프리. 기억해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녀석 하나만 있으면 당신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 야, 씨, 정신 잘 나가긴 하나 봐. 광고도 찍고. 저거 좋나? 요즘 핫하긴 하던데. 저거 나도 쓰잖아. 너도 하나 사줄까? 조용, 다시 시작한다. 제 선택은 예찬 오빠 저랑 한 번 더 해요. 데이트. 말도 안 돼. 왜 선택한 거지?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긴데 내가 설레는 사람은 너 하는 거 알지? 어 뭐야. 근데 우리 내일 뭐 할까? 아 200일이니까 놀이공원 갈까? 아. 얼떨결에 비밀 연애가 시작되긴 했지만 우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행복한 200일을 맞이한 것처럼요. 예찬, 우리 오늘 며칠인지 알아? 며칠이지. 몰라? 200일. 맞아. 우리 오늘 뭐 할래? 한강 갈까? 어, 너무 좋아. 한강 가서 너가 좋아하는 떡볶이 먹고. 어, 너무 좋아. 치즈추가 필수.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갔다 와. 응. 오늘 저랑 데이트. 서프라이즈! 에? 지금요? 갑자기? 솔직히 저 잘 못하는 거 인정해요. 근데 처음이잖아요. 잘 몰라서 실수 좀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그럴 때마다 무섭게 혼내고 그런 눈빛으로 보니까 연아 깜짝 데이트 컨셉이라서 갑자기 찾아온 거래. 200일인데 같이 있지도 못하고 집에 갔어? 저기 오빠 되게 덥지 않아요? 더우니까 막 건조하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 같고 목마르고. 네? 그러니까 물 마시고 싶을 것 같아서. 아 괜찮아요. 아니면 아직 촬영 전이니까 제 차 가서 에어컨 쐬실래요? 엄청 시원해. 이거면 돼요. 연희! 네? 잠깐 얘기 좀 할까? 촬영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보네. 네. 근데 연희 지금 연애 같은 거 할 때 아닌 거 알지? 아니, 여기선 이미지만 챙기는 걸로 하자. 다음 앨범 컨셉에 맞게 썸 타면서 설레는 소녀 이미지 딱 그것만. 그냥 너가 너무 몰입하는 것 같아.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네 걱정 마세요. 저도 알아요 비즈니스라는 거. 역시 연희 연기 잘하는구나. 그럼 고연이도 다 연기라는 건가? 할 말 다 하셨으면 저 먼저 가볼게요. 썸남이랑 해보고 싶은 데이트 1위로 자전거 타기가 선정됐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라이딩을 즐겨주세요. 뭐 불편해요? 저 사실 자전거 잘 못해요. 아, 그럼 제가 알려줄게.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억지로 해야 하고 많이 힘들겠어요. 네? 카메라 앞에서 뭐든 좋아하는 척 잘하는 척 해야 하고 뭐 리액션인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냥 계속 연기해야 되잖아요. 다 됐다.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타요. 아, 무슨 촬영을 이렇게 오래 하냐. 귀신이냐? 방금 너 씻고 있었는데. 누구랑 씹었는데? Hello. 오, 영어 많이 늘었네. Thank you가 very much다. 하? 옥상으로 올라와봐. 갑자기? 뭐야? 아, 뭐야? 대박.
이게 다 뭐야? 미안해. 많이 늦었지. 이미 12시도 지났을걸. 오늘은 진짜 같이 있고 싶었는데.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뭐야 갑자기. 이거 200일 선물. 연희랑 1일째 연희가 너무 예뻐서 못 참고 키스도 했다. 연희랑 57일째 연희랑 초밥 뷔페를 갔다. 연희랑 87일째 연희랑 처음 싸웠다. 연희랑 사귄 지 100일이 됐다. 어머님, 저 이대로 100년애를 할게요. 연희랑 연희를 저에게 주십시오. 연희랑 180일째 연희는 가끔 댕댕이 같다. 훈련시킨 대로 잘 따라한다. 기다려. 야, 내가 머리가 별로 안 좋잖아. 혹시 나중에라도 너랑 보낸 시간들 까먹게 될까봐 적은 건데 어때? 마음에 들어? 뭘 말이라고. 뭐야, 뭔 거야? 근데 어떡하냐, 내 선물은 너무 쫄았네. 아, 어떡해. 왜? 커플티 싫어? 그냥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게 마음에 들어서. 아, 몰라. 어, 완전 잘 어울려? 최고. 그냥 내 남친 최고야. 그냥 최고. 아, 고마워. 내가 더 200일 축하합니다. 200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예천 이미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후. 근데 촬영은 잘했어?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했지. 아 맞다, 고현이도 다 연기하는 거래. 뭔 소리야? 그냥 다음 앨범 컨셉 맞춰서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나온 거라고 하더라. 아 진짜?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둘 다 비즈니스니까. 그래도 너 걔한테 잘해주지 마. 지금처럼 막 쑥스러운 듯이 입꼬리 움찔움찔 거리면서 웃지도 마. 그냥 관심도 주지 말고 딱 피디님 작가님이 시키는 것만 해. 알지? 아 어떡하지? 벌써 엄청 귀엽게 막 웃어줬는데. 야, 지금 장난 아니거든. 아무리 둘 다 비즈니스라고 해도 방심하지 마. 너 이거 지, 이거 이 표정 이거 진짜 귀여워. 너 이거 아무한테나 하지 마. 어? 어? 아 저 미치겠다 진짜. 근데 있잖아, 이벤트의 마우지버거 세레나데 아니야? 세레나데 없죠? 예를 들어 저번에 같이 틱톡 쳤던가? 아 진짜 좀 오그라드는데. 아직 시작 안 했죠? 한다. 아 잠깐, 찍어도 그 우릴 때마다 봐야지. 렛츠고. 세상엔 사랑 관련된 노래가 너무 많아. 그럼 그걸 빼고 노래해볼까. 세상엔 잘 안 보이는 행복이 너무 많아. 사랑보다 행복한 걸 찾을래. 야. 아 너무 귀여워. 아 또 데이트 해요. 헐, 데이트 또한테 미쳤나 봐! 아니, 잘 됐네! 너 괜찮아? 뭐가? 아니, 이미 정신줄 놓은 거야? 이런 거 보면 화나고 질투나는 게 정상 아니냐고! 아니, 그냥 방송이잖아. 이거 다 가짜야. 아닌데? 야, 이 표정을 봐라. 이게 어떻게 가짜 표정이냐? 이러다 둘이 진짜 썸 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럴 일 없어! 예찬이가 좋아하는 건 나 하나니까. 알았어. 미안해. 또 폰만 보고 있냐? 아,
이지야, 너 오늘 일찍 퇴근해. 사장님이 쉬래. 손님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진짜요? 아싸!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요? 아, 넌 거래처에 전화해서 대파 100, 아니 50단 주문해. 네. 뭐? 이지 갔어. 이지공주 오늘 일하는 날 맞잖아. 어디 숨긴 거 아니야? 내가 이걸로 뻥을 치겠냐? 오늘 일찍 보냈어. 쪼 육시가. 아, 오늘 할 말 다 외웠는데. 에휴, 다음에 와. 그때 도와줄게. 잘 가라. 또 너냐, 육덕지. 멍청한 이름이군. 뭐지 이건? 눈싸움인가? 그렇다면 그 도장 받아주지. 나 이동이라고. 눈꺼풀에 본드로 붙인 남자.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이대로 물러서지 마! 아까 150단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시키면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야, 이게 다 뭐야? 아, 제가 잘못 주문해가지고. 뭐? 잘못 주문? 야! 이만한 걸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죄송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너 이렇게 사고 쳐놓고 너 지금 죄송하다 소리가 나와? 어?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네 월급에서 다 깔 거야? 이거 어디다 쓸 거야 이거?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 저 뚫린 입이라고. 너 일로 와. 그래, 너 책임 한번 져보자. 책임을 져? 제가 책임질게요. 네가 책임져? 뭘 네가 책임져? 야 이것들! 아, 저런 것들을 그냥! 아우씨! 너 진짜 혼자 할 수 있겠어? 해야죠. 어쨌든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그리고 파 더듬는 거야 뭐 금방 끝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좀 혹시... 내가 알기는 이 파가 얘기나 해보죠 뭐. 안녕하세요. 너 잘해? 아, 네, 가세요 가세요. 빠빠. 아, 해볼까? 야, 너 그렇게 놀면서 해서 언제 끝났네? 팔에 그렇게 해주니까 손이 아프지. 이렇게요? 응. 근데 집에 안 가세요? 너 사고 안 치나 감시할 건데. 아, 부담스러워 죽겠네. 좀 안 보면 안 돼요? 그럼 제대로 하든가. 찡얼거리지 말고 빨리 해. 솔직히 저 잘 못하는 거 인정해요. 근데 처음이잖아요. 잘 몰라서 실수 좀 할 수 있는 건데. 아, 그럴 때마다 무섭게 혼내고 그런 눈빛으로 보니까 더 못하게 되는 거라고요. 저도 좀만 잘한다 칭찬해주면 실수 절대로 안 하고 능력치 100배나 높아질걸요? 두고 봐요. 팥 좀 담아놔야겠다.
가만히 있어. 다친다. 제가 치울... 가만히 있으라고. 저 실수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너 덕에 새벽 2시에 깨진 유리도 치워보고 진짜 고맙네. 아우씨, 놀리지 마요. 이런 건 칭찬 안 해줘도 되거든요. 아! 피! 아, 손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심장 위에 있어야 지혈이 잘 된다면서요. 그리고 저 때문에 다친 거니까. 한 대 치고 싶으면 치세요! 야, 뭐라는 거야? 자, 준비됐어요? 저도 한 대 맞고 쌤쌤 해요, 우리! 진짜 한다? 네! 쌤쌤하고 싶음, 다음부터 실수나 하지 마. 일하는 법 다시 알려줄 테니까 앞으로 몰랐다고 핑계대면 혼난다. 네. 그 후로도 우린 밤새 팔을 다듬었고. 뭐야, 벌레 있어요? 빨리 썰어. 예. 그렇게 밤을 새워 다듬어진 파들은 마치 나에게 은혜라도 갚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켰고. 아, 잠시만요. 결국 완판되었다. 내가 생각해도 조금 말이 안 되지만. 야, 야, 오늘 이거 고기 파티해도 되겠는데 이거? 대박, 다 팔렸대요. 네가 책임지고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고생 했다. 저 잘했어요? 어, 잘했다. 선배도요? 선배도 잘했어요. 이제 선배라고 불러도 돼요? 진 선배? 오빠 근데 저 기억 안 나요? 네? 진짜 기억 안 나요? 찐선배, 찐선배! 보여요? 봤다, 껀딱한 거. 오늘 우리 식당 엄청 깨끗하죠? 손님도 없는데 그만 닦고 이제랑 좀 쉬어. 그래도 돼요? 저 되게 잘하고 그래서 상 주는 건가? 어. 감사합니다. 둘이 맨날 티격태격하고 많이 친해졌네. 그런가? 겪어보니까 싸가지는 없어도 배울 점이 꽤 있는 것 같더라. 괜찮은 선배 같다. 나도 동이랑 그러면서 친해졌어. 어서 오세요. 빨리 1인분이요. 네, 잠시만요. 뭐야, 얼굴 개코잼인데? 그러게. 번호 한번 물어볼까? 저기요. 번호 좀 알려주세요. 모르는 번호 있음 거기다 물어보세요. 저기요. 식사 다 하셨음. 안녕히 가세요. 저 뭐야? 드라이 아니야. 먹긴 먹은 거야. 겁나 아깝네. 닭들이 문제라고. 고기가 어딨냐고. 이거지. 무슨 닭갈비지. 야!
내가 하나 해줄게. 먹지 마. 헐, 진짜요? 이 선배! 왜? 오늘 왜 안 줬어요? 줘야 돼? 아니, 이해가 안 가서요. 설마 여친 있어요? 그게 아니, 왜? 왜요? 응? 아, 진짜 도무지 모르겠네. 왜냐고요, 왜? 어? 난 밥 잘 먹는 사람이 좋아. 네? 그래. 뭐야? 야, 너 앞치마! 아, 이거요? 이번 하반기 패션이 완성. 야, 오늘 하반기 패션이 알바생이. 항상 알바생은 이렇게 깔끔하고 단정해야 돼. 아우, 진 선배도 제가 해드릴게. 너 나가서 테이블 정리나 해. 아, 맞다. 원래 홍주 가지러 들어왔다가 한 건데. 아, 쉬러 갈게요. 안녕. 오빠, 이거 어때요? 예쁜데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건 좀 더 귀여운 것 같고. 둘 다예요. 너 보현이 아니야? 야, 숨을 겁나 별론데? 아, 그니까. 내가 더 낫지 않냐? 전에 공방 때 오빠들한테 꼬리 치는 거 봤냐? 아, 어딜 껄떡댔지, 아직만. 저 남자도 불쌍하다. 척한 척 하는 거 꼴보기 싫어. 누가 이렇게 떠듭니까? 촬영장에서. 잠시 쉬었다 갈게요. 네, 쉬었다 갈게요. 잠깐 사도 돼요? 사람들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요. 그냥 뭐 괜히 예쁘고 귀엽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오, 예쁘고 귀엽고 노래도 잘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 제가 오빠를 좋아하게 되는 거 다 오빠 때문이에요. 1년 전에도 오늘도 불쑥불쑥 나를 자꾸 위로해주니까. 오빠 근데 저 기억 안 나요? 네? 진짜 기억 안 나요? 어? 어? 어! 어! 그때 그 강당! 방송실? 응, 맞아요. 아, 아, 어쩐지 제가 계속 어디서 봤다고 생각했나? 아, 아니, 그땐 진짜 미안했어요. 아, 오빠 근데 제가 두 살 어린데 그냥 말 편하게 하세요. 그래도 돼요? 당연하죠. 그래, 연아. 아니, 연이야. 그리고 불쑥불쑥 이렇게 날 설레게 하니까 내가 오빠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음 사람들 뵙겠습니다. 네. 오빠. 어? 방금 찍은 거요. 잘 나왔네. 나 가져. 제 건 있어요. 이거 두 장이라서 오빠랑 저랑 하나씩 나눠 가지면 돼요. 아, 그리고 이건 선물이에요. 어? 갑자기 무슨? 그냥 오빠
더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서. 잘 쓰세요. 뭐지? 단체 선물 뭐 그런 건가? 홍현, 친구로서 마지막 부탁이 있다. 이지야, 이번 분리수거 너 담당이지? 응. 왜?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쓰레기차가 빨리 온대. 진짜? 이지는? 오늘 입맛이 없대. 두 개 먹겠지 뭐. 그건 왜 찍어요? 내가 만든 거니까. 어? 그럼 나도 찍어야지. 찐 선배 태그해도 되죠? 인스타 아이디 뭐예요? 나 인스타 아이디 없는데. 인스타 안 해요? 페북도? 해야 돼. 애쉬앤애쉬도 안 해. 여자한테도 노 관심. 뭐 패션도 그닥 관심 없는 것 같아. 알바 말고 관심 있는 게 있긴 해요. 아니 공채가 뭐냐고 대체. 자기나 먹어. 네. 아 찐선배. 왜? 저 번호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아니 찐이 거 보내주려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끼리 번호 정도 있어야죠. 하여튼 정남이가 없어요. 아 아니다. 그렇게 맛있어? 알바 그만둬도 맨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콜라 서비스 주나? 다 먹어야 주는 거 맞죠? 싹싹 긁어서 다 먹었으니까 번호 알려주세요. 한 번만 알려줄 거니까. 왜요? 오케이! 010 010에 0901 09 뭐라고요? 한 번만 딱 한 번 더 딱 한 번 더. 그 왜 왔어? 이번엔 진짜 할 말이 있어서. 나 바빠. 분리수거해야 돼. 이거 내가 해줄게. 나 분리수거 자격증도 있어. 그런 자격증이 어딨어. 아 진짜야? 뭐 주체는 우리 엄마고 자격증은 아빠가 주고. 아무튼 내가 이거 해줄게. 나 이거 잘해. 아이 괜찮다고. 아 해줄게. 아 괜찮다고. 아 미안. 이거 내가 해줄게. 넌 왜 항상 그런 식이야? 지금 네 꼴을 봐. 내가 계속 괜찮다고 됐다고 말했잖아. 근데 왜 자꾸 나서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야. 이제 진짜 그만 와. 그나마 좋았던 추억도 망칠까 두려우니까. 그냥 그러고 끝났다고? 동해가 뭐 다른 말은 안 했고?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들어와 버렸어. 걔도 뭐 사정이 있는데. 사정이 있으면 진작에 말을 했겠지. 진짜 다신 한 번이도. 어우 야 그래 그래 쿨하게 끝내 이제. 근데 넌 괜찮아? 나? 너네 비밀 연애니 뭐니 하면서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못하잖아. 요즘 예찬이가 너보다 고현이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겠네. 어쩔 수 없잖아. 요즘 인터넷에 둘이 엄청 잘 어울려. 나는 문예찬 믿어. 그치 예찬이 그러진 않겠지. 나 마감 도로 가야겠다. 예찬이 잘 만나고 내일 봐. 안녕.
잘못 누르고 봐. 뭐?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늦게 와? 뛰어온 건데? 이거 봐, 눈 좀 봐. 땀, 땀. 아우, 더워 죽겠는데 마스크는 뭐냐? 아, 나 오늘 촬영하는데 생각보다 나 알아보는 사람들 되게 많긴 해. 아, 더워. 못 보던 거네? 샀어? 아, 이거 연희가 줬어. 아, 너 말고 고현이, 고현이. 걔가 그걸 왜 줘? 아, 내가 평소에 더위 많이 타는 거 같다고 주더라. 아, 맞다. 나 오늘 걔랑 말 놓기로 했다. 마팔도 하고. 둘이 많이 친해졌나 봐? 그냥 뭐 전보다? 이거 걔한테 다시 돌려줘. 이런 거 함부로 받지도 주지도 말라고 내가 몇 번 말... 아, 그 아까 그 촬영 때 찍고 남은 거 준 거야. 아, 그거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키 낮추려고 숙였더니... 선물 고마우면 나중에 따로 밥 사요, 오빠. 얘 너한테 진심이네. 어? 걔가 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연아, 우리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이거 그만할까? 우리 사귀는 거 사실대로 말하자. 선물 고마우면 나중에 따로 밥 사요. 얘 너한테 진심이네. 어? 얘가 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아니야. 네가 어떻게 알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 그 손선풍이는 나 더위 많이 타는 것 같다고 준 거고, 그 사진은 그냥 좀 버리긴 그러니까 준 거지. 그럼 번호는? 밥 사달라는 건 뭐고? 그거는 다시 돌려줘. 나 이런 거 보면 불안해. 연아, 솔직히 요즘 나보다 고현이랑 더 자주 만나잖아. 말은 안 해도 진짜 신경 쓰인단 말이야. 알겠어. 이제 네가 걔 신경 쓸 필요 없게 내가 너한테 더 신경 쓸게, 응?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긴데, 내가 설레는 사람은 너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둘 다 비즈니스니까. 미안. 내가 먼저 시작하자 해놓고 이렇게 서운하면 안 되는 건데. 잠깐만. 아! 예찬! 뭐해? 누워서 오이팩 하고 있담. 오이팩 핑계로 오이 먹고 있구만. 아니거든? 다 피부에 양보하고 있거든. 아니거든? 너 오이 씹는 소리 들렸거든. 치. 뭐하고 있어? 촬영 가? 지금 가는 중. 아 맞다, 나 오늘 네가 준 커플티 입었다? 촬영하면서 너 생각 많이 하려고. 나 잘했지? 바보야, 그런 건 나랑 같이 입어야지. 아, 그런가? 오늘은 어디서 데이트해? 놀이공원. 뭐? 놀이공원? 오빠 많이 덥잖아. 고마워. 시원하고 좋네. 너 돼? 안 돼! 잠깐만, 일단 끊어봐. 아, 나 이거 갖고 싶어. 아, 어떡하지? 혼자 갈 수도 없고. 이지? 아, 이지 알바 중인데 진짜 같이 갈 사람 없나?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 알지? 뭐? 여기 있잖아. 같이 갈 사람. 이거니까 이렇게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저기 있는 어 친구. 어? 어머 예차 여기서다 만나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머 여기 어쩐 일이에요? 어 동생이나 놀아주려고 왔죠. 저 착한 누나거든. 마침 잘 됐다. 두 사람 뒤에 그림이 좀 비는데 시간 괜찮으면 같이 돌아다니면서 보조 지원 좀 해줄래요? 아, 어차피 예찬 씨랑 친구니까 별로 안 불편할 텐데 제가 따로 좀 챙겨줄게요. 시간이 되려나? 제발. 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길동아 너도 괜찮지? 네 전적으로 누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그러면 일단 여기 고현이 씨랑 인사 좀 나누고 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 문예찬 옆에 11년 동안 있었던 여친 아니 여사친 홍년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어 오빠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 같아요. 실물이 더 이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11년 동안 친구였으면 8살 때부터 친했던 거예요? 어 네. 안 봐도 될 것까지 다 본 사이라고 할 수 있죠. 안녕하십니까 고현이 미라클 3기 회원 홍길동입니다. 정말? 너무 귀엽다. 몇 살이야? 2012년 임진년에 흥룡띠로 태어나 올해 9세입니다. 여긴 어떻게 했어? 나도 너랑 데이트 할 거. 비밀 데이트. 여기서? 어떻게? 저렇게. 오빠 무서운 거 잘 타요? 난 다 좋아해. 저도 다 좋아해요. 괜찮겠어? 바이크 못하잖아. 그래도 탈 거야. 누나, 못하겠으면 미리 말해. 1년 곰탱이처럼 무리해서 탔다가 오바이트 하지 말고. 탈 거야. 오빠, 우리 맨뒤 가서 타. 그냥 중간에서 타자. 와, 잠깐만. 오 마이 갓. 와! 와! 닭갈비 1인분만. 아, 왜 안 되지? 이제 뭘도 보기 싫은가 보네.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가만 있어. 계산해줘. 2만 원. 이지야, 다시 너한테 최고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서 어떻게든 붙잡아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난 그냥 최악의 전 남자친구였던 것 같아. 우리 이제 진짜 헤어지자.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거야. 잘 지내. 건강하고. 야, 이동희.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야 편지를 쓰네. 이지야, 내가 매일 널 찾아간 건 꼭 할 말이 있어서였어. 사실 나 요즘 가수가 되고 싶어서 노래 배우고 있거든. 그래서 용돈 다 털어 학원비로 내고 매일 새벽까지 연습하느라 잠도 잘 못 자. 너한테 당당해졌을 때 얘기하라고 비밀로 했던 건데 이제 진짜 그만아. 결국 오해가 쌓여 이렇게 됐네. 평생 너만 바라볼게. 사랑해! 앞으로 나처럼 찌질한 놈 만나지 말고 좋은 놈 만나. 사랑했고 고마웠어. 이게 다 연이 네가 만든 거라고? 진짜? 네. 맛있게 드세요. 오빠도 맛있게 드세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같이 먹어요. 세상에, 이런 진구경전이. 혹시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언니, 그럼 저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연희 정성 장난 아니죠? 유리가 취미인가 봐. 오, 무슨 그런 순진한 소리. 예찬 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때문이요? 설마? 예찬 씨 섭외한 것도 사실 고연희 씨가 부탁해서 한 건데. 맞아요. 아니, 매치하는 남자들마다 다 싫다고 하더니 갑자기 전화해서 자기네 학교 문예찬이라는 사람 섭외해달라고 하더라고. 진짜요? 아니, 그게 아니면 우리가 왜 뜬금없이 예찬 씨한테 DM을 보냈겠어요? 안 그래요? 언니는 예찬 오빠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아서. 뭐가 궁금한데요? 예찬 오빠는 어떤 여자 좋아해요? 연희는? 괜찮아? 토해? 어, 벌써 10분째야. 저러다 오장육부 가서 다 토하겠어. 아니, 그니까 왜 타지도 못하는 바이킹을 탄다고. 형은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 뭐? 아까 고현이 누나가 우리 누나한테 형에 대해서 묻더라. 형이 어떤 여자 좋아하냐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고현 누나가 진짜 형을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야. 믿고 싶진 않지만. 그 말 듣는 나도 울렁거렸는데 우리 누나는 어땠겠어? 바이킹을 100번 탄 거보다 더 어지러웠을걸? 유찬 씨 어디 갔지? 유찬 씨 많이 늦어지네. 속이 많이 그렇게 많이 안 좋네. 제가 한번 갔다 와볼까요? 그럴래? 길동이는? 물 좀 사오라고 했어. 근데 너 여기 있어도 괜찮아? 촬영은? 이 와중에 촬영 걱정이냐? 네가 걱정이지. 나 소관자 와서 잠깐 화장실 간다고 나왔어. 아, 너 식은땀도 나잖아. 괜찮아. 연아, 우리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이거 그만할까? 우리 사귀는 거 사실대로 말하자. 가자. 사람들이 너 찾겠다. 미안해. 너 힘들게 해서. 곁에 있고 싶어. 너에게 말할래.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 모든 걸. 난 어느새 이렇게 너의 앞에 서 있는 걸. 기다릴 수 있어. 괜찮아 너니까. 우리 이제 진짜 헤어지자. 잘 지내. 건강하고. 무슨 일 있어? 나 이제 진짜 헤어졌다? 드디어 이지가 정신을 차렸구나?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자꾸 이렇게 미안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미안할 짓을 왜 하냐? 맨날 이지 공주? 이지 공주? 화도 내고 우병우도 까먹고. 솔직히 그땐 이지한테 신경 많이 못 썼어. 보컬학원 다니느라 바빴거든. 보컬학원? 가수라도 하게? 너 저번에 뭐냐? 그 비보이 한다고 막 댄스 한 거 같잖아. 한 일주일은 했었냐? 그리고 그 저번에 니 막 먹방 유튜브 한다고 오버하면서 라면 10번 먹고 토했잖아 집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그래, 이 반응. 어차피 이 반응일 거 같아서 이지한테도 말 못한 거야. 그게 뭔 소리야? 이지가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가 있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내가 그러긴 하지. 맨날 일만 버려놓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좀 잘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달라진 모습 좀 보여주면 이지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마음도 뭔지 알겠네. 잘하려고 욕심부리다가 망한 거지. 힘내라. 아니, 난 진작에 솔직하게 얘기할 걸. 그랬으면 아무도 상처 안 받았을 텐데. 이동이 진짜 바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진작에 다 털어놨어야지. 연아, 어떡해. 에휴, 잘 헤어졌어. 얼른 잊어. 문제는 내가 다시 설레기
마음 가는 대로 해. 다시 잡고 싶으면 잡고. 고마워요. 맞다. 홍연 너는 어제 놀이동산 어떻게 됐어? 그게 이따 얘기해. 홍연,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네? 맛있는 거 먹자는 게 고작 이거예요? 정성스럽게 갖고 온 소세지 공짜로 먹기가 싫은 줄 알아? 먹기 싫나 혼자 먹고. 누가 싫대요? delicious. 잘 먹고. 안 돼. 아, 제발요. 저 떡볶이 안 먹은 지 이틀이나 됐다고요. 진짜 최고 기록이란 말이에요. 저걸로라도 대체해야 된다고요. 안 돼. 아, 제발요. 아, 제발요, 진짜. 안 돼. 안 된다고 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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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덕진이잖아? 어머 너 진짜 쌤, 오랜만에... 쌤 안녕히 계세요! 아, 같이 가요! 쌤! 그럼 학교에서 봬요? 쌤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학교 쌤인데? 어디 계산대에서 그런 거 알지? 아니 진 선배를 불러서 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 선배 우리 학교 봤어요? 일시불로 해야겠다. 아, 왜 자꾸 일시불이야. 일시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그래도 쌤 어떻게 하라니 어떻게 그만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아니 선배, 아 뭐 우리끼리 뭐 비밀이 있나? 같이 닭장사 알바하는 입장에서? 어? 그게 닭장사 알바하는 게 맞나? 무거운데 이것 좀 들어주면 안 돼요? 넌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커서 평가하지 마. 어? 어이 어디 갔다 오냐? 서예학원. 누나는 어디가? 보다시피 알바 중? 내 선배야. 동생? 네. 이름은? 홍길동이요. 호부 호영엔 문제없고? 시대를 잘 타고난 덕분에. 오, 농담 좀 받을 줄 아는데. 뭐냐 둘이? 이건 뭐야? 오늘 한 거야? 뭐 이런 걸 쓰냐? 일체 유심초. 모든 일은 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원효대사 말씀이지. 제 좌우명이에요. 나돈데. 형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육, 덕, 진이다. 덕, 덕에 참진 쓰십니까? 덕을 베푸는 진실된 사람. 형님으로 모셔도 됩니까? 호영호재를 허락하마. 얼씨구? 우리 누이 식탐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알아주니 정말 고맙네. 웃기고들 있네. 아우 너 빨리 집에 가. 선배 빨리 가요. 제 옷장사 듣겠어요. 그럼 다음에 보지 홍길또. 네 육덕진 형님. 네 작가님. 예찬 씨 그 놀이공원 데이트에서도 애프터 받았으니까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데이트네요.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최종 선택은 예찬 씨도 하는 거 알죠? 연희는 이번에도 예찬 씨 선택할 것 같고. 예찬 씨, 마음 정했어요? 혹시 지금 말씀드려야 하나요? 아니, 아니. 그냥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연희랑 진짜 잘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 어쨌든 지난 한 달 고생했고 마지막 촬영 때 봐요.
누구세요? 연희야, 나 예찬인데 내일 잠깐 볼래? 밥 사줄게. 홍현, 너 잠깐 좀 남아. 이진호 먼저 들어가고. 아, 연이랑 할 얘기 있는데 잠깐이면 기다릴게요. 앞으로 한 5시간 정도 걸릴 텐데. 아, 5시간이요? 아, 맞다. 바보. 아, 나 고양이 밥 주러 가야 되는데 깜빡했다. 연아, 네가 나중에 전화할게. 응, 고양이 없어? 아니야. 나 어제부터 키워. 야옹아! 야, 김희진! 저 왜요?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저희 들어가서 냉장고 문 좀 열어봐. 냉장고? 아까 장 본 거 다 넣어놨는데. 나 주려고 산 건가? 너 주려고 산 거 아닌데? 하나 줘? 저 주려고 산 거 아니에요? 아, 빨리 줘! 그럼 아, 해봐. 제가 할 거 같아요? 응. 아. 하나 더? 아, 안 해요, 안 해. 침대에서 안 먹고 가니. 진짜지? 아. 아, 어? 아, 나, 뭐, 그냥, 아, 어? 야, 아, 침대에서 안 먹고 가니. 맞아, 맞아. 위안에 또, 아, 없냐? 어. 야, 너는 그게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어? 그러냐? 엄청 있거든요, 봐? 영양가가 없잖아, 영양가가. 있어요!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네! 그럼 남자친구도 있냐? 아니, 그것도 아니, 그거는! 없죠. 아, 진짜 없어요! 아니, 없어요, 당신! 아, 알겠어. 아니, 진짜 없다니까? 알겠어. 어, 왜 그래? 어, 알겠어. 네. 야, 너 빨리 집에 가, 너. 학생이 시간이 몇 시인데 빨리 집에 가, 빨리. 아, 네? 아우씨. 혹시 너 나 좋아해? 만약에 네가 나한테 진심이라면 나는 너 선택 못할 것 같아서. 사실 나 여자친구 있거든. 그 언니죠? 놀이공원에 왔다. 응.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런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라도 솔직히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왜요? 제가 그때 우는 거 봐서요? 미안해. 그렇게 미안하면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 최종 선택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덜 비참해질 것 같아서요. 그거
전... 제 마음이랑 제 선택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빤 최종 선택 그거 하나만 해주세요. 어차피 진심 없이 하는 촬영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시간을 기대했던 게 아닌데 잘 먹었습니다. 찾았다. 저 기억 안 나요? 예찬 씨 섭외한 것도 사실 고현희 씨가 부탁해서 한 건데. 이건 선물이에요. 오빠 더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서. 얘가 너 좋아하는 것 같다. 솔직히 요즘 나보다 고현희와 더 자주 만나잖아. 아까 고현희 누나가 누나한테 형에 대해서 묻더라. 형이 어떤 여자 좋아하냐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고현희 누나가 진짜 형을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야. 빨리 가져와요. 3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죄송해요. 서비스로 콜라 드릴게. 빨리 일어나. 나 이제 가야 돼. 언제 왔어? 지금 꿈에서도 알바해? 완전 뼛속까지 알바몬이네. 근데 너 오늘 촬영 아니야? 최종 선택 어떻게 할까?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은 서로 선택해야 된대. 왜 울어. 어차피 고현이는 또 선택하겠지. 내가 선택 안 하면? 에이 야, 너 또 피자박스 접고 싶냐? 빨리 가, 늦겠다. 알겠어. 내일부턴 다시 네 옆에 꼭 붙어있을게. 약속. 동희한테 무슨 일 있나 봐. 수술한대. 다음은 내 차례. 기도해 주세요. 뭐지? 설마. 굿바이도 수술 때문인가? 그래 가봐. 나 유동이한테 전화할게. 금방 다녀올게. 아, 유동이야. 언제 왔어요? 넌 마지막이라는 애가 나 치마 하나 못 매서 어떡하냐. 아니 그냥 안 매면 되죠 뭐. 됐다. 네, 아 빨리 재료 다 내볼게요. 짠! 짠! 그래 그래 그래. 아유
다들 한 달 동안 고생들 많았어. 어? 아니 가만 있어봐. 내가 말로만 할 때가 아니지. 이동희는 만났어? 그럼 못 만나고 온 거야? 아이고 이게 뭐 요즘에는 뭐 계좌이체니 뭐니 이런 거 하는데 아니 이렇게 현찰로 주는 게 좋더라고.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야 네가 셀럽은 셀럽인가 보다. 응? 아주 가게 매출이 찔끔 올랐어요. 깜빡했으면 그 뭐 티도 안 날 뻔했는데 아주 네 덕에 매출 올라서 고맙다. 처음엔 진짜 민폐 쩔었는데 이지가 옆에서 도와주고 찐 선배도 많이 가르쳐줘서 무사히 한 달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친이 자 우리 이지도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자 제일 고생 많았던 우리 덕진이. 자 네 감사합니다. 에? 찐 선배도 그만둬요? 너 그 이제 복학하고 나서도 우리 집 자주 놀러 와야 돼? 네 알겠습니다. 복학이요? 어디로 복학하는데요? 그 사장님 그 다음 알바생은 뽑으셨어요? 어 그저 그 알바 천재님은 여기다 올라놨는데 아휴 모르지 뭐 내일부터 면접 봐봐야지 뭐. 아니 그래서 찐 선배 복학 어디로 하는데요? 어디 대학교예요? 대학? 대학? 야 넌 뭐 알지도 못해 뭐. 사장님 이거 드세요. 이거 안 익었지? 아, 익었어요. 네가 웬일이냐? 어? 아 역시 맛있다 야. 너도 얼른 먹기나 해. 얼른 먹어 이거. 야 이거 살았다는 건가? 소방팀이라니까. 봐봐 보자. 응? 야 이거 혹시 그 썸타임즈 아니냐 이거? 와 이거 유튜브 내가 그 인기 동영상에서 자주 봤어. 이거 아주 재미나던데. 근데 여기에 그 나오는 그 어리버리한 남자 이렇게 이름 뭐더라게? 문예찬이요. 어어 그래 문예찬이. 야 이거 재미나. 같이 좀 보자 야. 옆으로 좀 앉아봐요. 아우 진 선배도. 어 이제 시작한다. 구두 신었네? 다리는 안 아파? 네 괜찮아요. 저기 버스킹 하나 보다. 구경할래?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이거 실화인가요? 여기 가수 고현희 씨가 와 계세요. 어디요? 어디요? 어, 고현희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 노래 한 곡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고현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 팬인 것 같은데요, 고현희 씨. 고현희! 고현희! 안녕하세요, 고현희입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게 떨리지 않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좀 떨리네요. 그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괜찮아 너니까 불러드리겠습니다. 따스한 바람이 나에게 다가와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 모든 걸
아십니까? 뭔 예찬이랑! 제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행이야. 어? 제 고현이 제 노래하는 거 봐봐. 제가 노래하나 아주 그냥 기똥차게 한다니까. 어? 아, 쟤네 둘이 오늘 잘 될 것 같아. 문예찬이 제 표정 봐봐. 저 봐. 문예찬은 고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뭔 개소리야. 남자는 말이야. 남자가 보면 딱 알아요. 문예찬은 제가 더 잘 알아요. 너에게 말할래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 모든 걸 난 어느새 이렇게 너의 앞에 서 있는 걸 기다릴 수 있어 괜찮아 너 피니 이거 봐요. 실시간 접속자 수 미쳤어. 고현이가 노래까지 했으니 뭐 최종 선택된 더 오르겠네요. 근데 오늘따라 두 사람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특히 원희 표정 계속 안 좋아. 무슨 일 있나? 오빠는 어떤 여자 좋아해? 어? 이상형이요. 생각해보니까 오빠는 제 이상형 알았던 것 같은데 저는 모르는 것 같아서. 아, 나는 솔직하고 은근 허당인데 당당하고 연애 고수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되게 서툴러서 귀엽고 그리고 떡볶이라면 세상 행복해지는 사람. 좋겠네요, 그 사람. 아우 바보야. 너잖아, 너. 쟤는 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저 모르냐, 저 등신이. 저게 왜요? 저런 애 여기도 있는데. 아, 나라고 아주 광고를 해라. 너 문예찬 좋아하냐? 티 많이 나요? 어떻게 알았지? 뭐 하긴 눈빛까지 숨기긴 어려우니까. 사실 저 문예찬이랑 사귀어요. 왜 웃어요? 야, 올해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겼다. 뭐가 웃긴데요? 문예찬이 네 남자친구면 고양이는 내 여자친구야. 왜? 진짜요? 아, 진짜긴 뭐 진짜야. 조용히 좀 해라, 이거 좀 보게. 오빠, 저 우유 이렇게 뜯는 거 오빠 때문에 생긴 습관이에요. 어? 나 때문에? 사실 1년 전에 오빠 우연히 본 적 있어. 한 달 전이 아니라 1년 전? 네, 연습생 때. 그때 데뷔 전이라 진짜 힘들었었는데 오빠가 이렇게 뜯어서 줬어. 그리고 머리도 쓰다듬어 줬고. 아저씨 오기 전에 빨리 오셨대요.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매우시면 이것도 좀 드세요. 좋아해요. 머리 쓰다듬어 주는 남자. 그때부터였어요. 제 이상형이 머리 쓰다듬어 주는 남자가 된 게. 이야, 그럼 뭔 소리야 이게?
문예찬이를 1년 넘게 짝사랑을 했다는 소리 아냐? 어? 근데 방금 고현이 표정 좀 안 좋지 않았어요? 아니 뭐 문예찬이와 고현이를 선택한다 해도 왠지 고현이를 안 할 삘인데. 아니지 아,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땐 말이야 나는 앞으로 너에게 직진으로 갈 거야 이런 얘기라고. 아이 답답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르면 좀 가만히라도 좀 계세요. 야! 난 사장이고 넌 종업원이야! 어? 나는 오늘 쟤네 둘이 잘 된다에 우리 가게 매출을 건다. 너 먹을래? 너 월급 벌어. 너 월급 벌어. 너 이거 월급 벌어. 내가 그랬지 잘 된다고 했지 내가 이루어진다고 했지 내가 그랬지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난 다 알아 안 나올 것 같으니 나왔네.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근데 왜 문예찬 얘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문예찬 너무 아니 예찬이도 나올 거야. 근데 저 왜 이럴까요? 이대로 예찬이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도 한 번쯤은 이런 맘 가져도 되잖아.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저도 한 번쯤은 그래도 되잖아요. 내 말에 맞지? 축하드려요. 맞다. 고생했어. 어, 다행이다.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제 마음은 이거예요.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내일이면 다시 홍현 옆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렇게 고현이와 키스하기 전까진